중국 갑조리그 11라운드 장수팀의 위팅 구단과 션전 롱화팀의 커제 구단의 바둑입니다. 지난번에 10라운드 끝나고 나서 기자간담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션전 롱화팀에서 했었는데 그때 커제 구단이 러시오 코치와 같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 내가 컨디션이 좋은데 이상하게 그 성적이 좀안 난다. 나머지 바둑은 참잘 두고 싶다. 그랬더니 당신 또 주장전에 나갈 수 있냐? 주장전에서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난 사실 주장전에 나가나 안 나가나 전혀 상관없고, 코치의 뜻에 따르겠다. 아, 이렇게 팀의 안배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러시아 코치가 이렇게 듣다가, 주장전 나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얘가 좀 건방을 떨었으면은, 러시아가 에이, 깨지는 놈이 하고 안 시켰을 수도 있는데, 겸손하게 말한 것도 있고, 또 커제구단 자체가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주장전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박정환 구단은 4장으로 나가게 됐는데, 아, 4장에 나가서 의외로 좌우천이한테 아, 일격을 당했죠. 그래서 주장전으로 미위팅과 커제전이 성사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미위팅과 박정환 대결이 꽤 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봐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커제 구단의 흑번인데요. 100번의 커제가 무섭지, 흑번의 커제는 별로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아, 오늘은 커제가 너무 잘 뒀어요. 요건 잘 아시죠? 입구자로 두시면 두칸 벌리는 거고, 만약에 날일자로 두면 이렇게 세칸 높게 벌리는 것이다. 이건 뭐, 요즘 기본 정석 아주 쉬운 거니까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세요.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쉽잖아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소목정석에서 뭐한50% 이상 다 한다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 상변에 다가오는 거는 요, 도목에서 두칸 높은 걸침을 했을 때 아주 많이 쓰이는 수법인데 요거를 좀 알아둬야 돼요. 여기 이제 다른 곳을 두고 협공을 했는데 이렇게 화점에 날짜 걸침을 했을 때 이렇게 하변 화점으로 협공하는 수는 중국 기사들이 종종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잡한 정석을 안 써요. 이 미팅 구단이나 커제 구단은 인공지능의 복잡한 정석을 선호하는 기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 나와도 또다 알아요. 다 아는데 별로 선호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거 옛날에 많이 쓰던 정석이잖아요. 뭔지 이거는 저는 흙이 좀 좋은 것 같은데 뭐 인공지능은 뭐 백도 뭐 저는 왜냐하면 이한 점이 좀 동떨어진 곳에 있어서 자체의 가치는 흙이 좀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은 꼭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특별히 실수 없잖아, 백도. 예, 한 판에 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가섰더니, 여길 붙였거든요. 자, 이 장면에서 커제 구단이 밑으로 젖혔는데, 조금이라도 더 득을 보려면 위로 젖혀라가 인공지능 얘기입니다. 위로 젖히는 게좀 득이다. 위로 젖혔을 때둘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나가는 축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축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젖힐 수가 있고요. 또 그냥 이렇게 느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치는 게 있고요. 이쪽으로 친 다음에 여기를 이으면 됩니다. 여기 누면 이제 끊고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건데요. 자, 뭐 오늘은 위로 젖히지 않고 아래로 젖혔습니다. 그럼 이게 예전부터 많이 쓰던 수잖아요. 여기 나가고 올라오고 한칸 뛰었을 때아이 장면에서 절에는 여기다 뒀어야 된다. 이렇게 두는 게 정수다. 이렇게 둬서 백이 1.4집 좋다. 그러니까 흑이 아까 여기에 잘못됐기 때문에 백이 조금 좋아진 거예요. 여기 밑으로 젖힌 게 조금 손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4집 좋다. 그러면 흑이 한이 정도 두면 아래로 두고 또 이렇게 두면 요거 하나 젖혀 놓고 또 씌워서 공격을 하면 손 빼고 붙이면 이 정도로 탈출.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이렇게 또 가볍게 이렇게 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놓여놓고 보니까 그럴듯하긴 한데 이게 실전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 참고들을 아주 작은 차이 같아서 이거 뭐하러 얘기를 하지라고 했는데. 그 절의 참고대에서 뭐참그 참사율인가 해서 승률 뚝 떨어지는 포인트로 몇개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이수를 안 뒀다고 해서 배계승률을 한10% 이상 뚝 떨어진 거로 얘기를 합니다. 실제는 어디다 뒀냐? 여기다 뒀거든요. 이거 이수와 이거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하여간 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좀 느끼기 힘든데 이수와 이수의 차이가 한집 이상이다. 아까 1.4집 좋다 그랬잖아요. 여기다 뒀더니. 근데 여기다 두는 순간에 한 0.2집이나 좋을까? 그 정도니까 뭐 손해가 생각보다 좀큰 거죠. 초반이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뒀잖아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이 과정들이 서로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이 한점을 그 준동하지 못하게 이렇게 제압해 놓는 게 좋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둘다안 둬요. 그 얘기는 백도 얘를 움직이던가 이렇게 좀 뭔가 노리는 걸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둘다안 두고 요거 안 하고요. 요것도 안 하고 요거 했을 때뭐 백도 이쪽을 어떻게 움직인다든가 이런 걸안 하고 딴 데만 둡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는 데에는 잘못 움직이다가는 요들이 움직이다가는 흙이 나가서 끊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렇게 나가서 끊어주면 한쪽 먹어서 이쪽이 다치니까 그것도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굉장히 섬세하죠. 사람들은 좀 느끼기 힘들 정도로 섬세하게 씁니다. 이거 들여다보고 입구자 둬서 이제 나와 끊는 거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제압했죠. 나와 끊는 게 없어지니까 그때서야 제압을 한 건데 인공지능은 그 전에 움직였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제압을 했을 때 어딜 둬야 되느냐? 실제는 이걸 그냥 넘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요걸 두라는 거예요. 여기 끼워 있는 거 없애는 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받아주면은 얘 넘어서 뭐요 돌을 그좀 장대말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걸 안 입고 요렇게 둘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칸 뛰어서 넘어요. 여기를 두면은 한칸 뛰고 이렇게 두면다 연결이 됐잖아요. 이거 따면은 이제 큰 데로 선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뭐 다섯 쳐도 이어주면 되니까. 쭉 연결됐잖아요. 어차피 상변은 백이 큰 집이 나기는 힘든 곳이니까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면 언젠가 요 흙돌도 곧바로 조금 대가를 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 얘기인데 이걸 둬야 약간 0.1집이라도 좋은 거, 백이 좋은 건데 실제는 이거를 안 하고 이렇게 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우변에 그냥 다가오면서 여기는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기 막힐 수도 있고. 그래서 흙이 약간 좋아진 거로 나옵니다. 근데 뭐 좋다라는 게 조금이에요. 조금이라서 별로 뭐 많이 우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화기 정석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도 아주 급소죠. 여기 눌림을 당하면은 이제 납작해지니까 이렇게 되고 사실은 커제구단 이렇게 단수 쳐놓고 하는 건좀 손해고 그냥 있는 게 정수다라고 하는데 커제구단 다른 바둑에서도 이런 수를 보면은 꼭 하나 끊어놓고 둡니다. 그러니까 좀 손해라고 하더라도 뒷맛을 남겨놓겠다. 이게 커제구단 기풍이죠. 그리고 여기 다가섰을 때 요거 넘고요. 한칸 뛰고 요거 선수하고 밑으로 붙였죠. 요 붙인 수도 조금 손해예요. 그냥 갈라서던가, 갈라치던가, 그러니까 이쪽을 하는 게 낫지, 밑으로 붙인 거는 그렇게 여유를 부릴 국면은 아니다라는 건데, 뮤팅보다는 심플하게 두는 걸 어떤 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밑으로 붙여갖고, 이렇게 뒀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하나 집어서 선수한 다음에, 요기를 뒀죠. 이수가 커제구단의 대완착입니다. 왜냐면 이 돈은 다 살아있으니까. 그럼 어딜 뒀어야 되냐? 지금 여기를 찔러서 요걸 교환해 놓고 젖혀 놓고 이렇게 둬서 아직 이 백이 완생은 아니다. 언젠가 여기를 이제 이렇게 이을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나중에 흙돌이 더 강해졌을 때이 자리에 그 흙이 두게 되면 못 살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길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기 둬야 돼요. 상변을 두고 이렇게 둘 때, 여기를 치받아서, 이쪽을 두텁게 둬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 선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따야 되겠죠? 이러면은, 흙이 한두집반 정도 우세해요. 조금 흙이 좋은 건데, 아까 이런 거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이 좀 좋은 건데, 요거를 안 하고, 출전해서 여길 두니까, 바둑은 다시 5대5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수로 두세 집짜리 실수는,
잘한 바둑에서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실수를 응징을 하려면 백도 잘 둬야 돼요. 지금 여기를 그냥 이었는데 이게 실착입니다. 이 자리가 큰 곳은 맞는데요. 그 전에 아까 여기 탁 크기 젖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찔러놓고 젖히는 거를 못하도록 요걸 하나 붙여서 이하고 교환하는 거죠. 이렇게 교환해놓고 여기를 두면 바로 바둑은 5대5예요. 왜냐하면 이걸 하고 여기 두는 수가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단수 친다고 이거를 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때리는데 이쪽도 막히면 다 죽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때 이걸 빠지면은 또 이쪽도 죽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죽는 거 싫다고 여기를 그냥 때리면은 여기를 둬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살고 나서 뭐 이쪽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쪽 공격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흙만 망했죠. 이렇게는 못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 1, 2를 교환하고 요거 1, 2를 교환하고 3으로 이었으면 바둑은 곧장 5대5다. 아주 아주 요런 거를 갖다가 섬세하게 둬야 됩니다. 초고수들의 바둑이잖아요. 그런데 요걸 못하고 그냥 이는 바람에 요 자리가 아주 나름 날카로워요. 물론 이제 아까 찌르고 젖힌 게더 좋은데 화재보다는 공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날카롭긴 한데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정수는 뭐라 그랬죠? 요걸 두고 이걸 두고 이렇게 두는 게 정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커제 구단이 공격을 하고 싶다고 날카롭게 이렇게 둔 건데 상대가 잘못 받으면 날카로운 거죠. 실전에는 이렇게 받아서 날카로운 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미이팅 구단이 잘못 둔 거고요. 미이팅 구단이 여길 두면 여기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수가 약간 이상해져갖고 이것도 다시 바둑이 5대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카롭다라는 건 상대방이 잘못 받았을 때. 근데 사람 바둑에서는 날카롭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날카롭고 인공지능이 당했으면은 웬 떡수야. 이렇게 되는 수가 요 입구자입니다. 근데 실전은 그렇게 안 뒀고 이렇게 두니까 바둑의 졸지에 끝났습니다. 뭐냐? 끊겼어요. 이 석점이랑 이돌이랑 끊겼는데 이돌이 아직 못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얘도 버리면 될 정도로 가벼운 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려야죠. 일단 석점부터 빠지고 요거 밀고 이렇게 막아서 살았나 싶은데 아직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돌이 아직 완벽히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들여다봐서 이거 선수하고 이제 틀어 막아서 이 백을 살라고 강요한 수거든요. 그 전에 미이팅 구단이 여기까지 선수한 건 좋아요. 그럴 수 있죠. 선수니까. 선수는 뭐 둬도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여기를 이긴 게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이거는 여기를 선수로 흑한테 당해서 석점을 잡히는 게 싫다. 석점은 뭐 이으면 안 잡히긴 하지만 요두 점은 확실히 잡히고 단수를 당하는 게 싫다 하고 여기를 이은 건데 여기를 두니까 이 돌이 다 죽었어요. 이 대마를 죽여서 바둑이 되겠습니까? 이걸 당하느니 여기를 죽이겠다 하고 미이팅 구단이 그 생각을 한 건데 이건 바둑을 지는 한이 있어도 그 자존심은 지키겠다는데 자존심 지키느라 바둑이 끝났습니다. 사실 이미 바둑은 나빠요. 아까 끊기면서 망해 있습니다. 이미 백은 망해 있는데 그래도 살려야죠. 이 대마는 살려야죠. 여기다 두면 살았거든요. 여기 끊으면 이렇게 둬서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단수로 맞는 게 너무 아픈데 지금 이을 수는 없죠. 이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두는 건데 요거 두고 요거 둘때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끊거든요. 그때 이걸 선수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여기 끊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 지키고 이렇게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 백이 한 5집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공지능의 승률 퍼센트는 지가 둔다면이에요. 인공지능이 둔다면. 사람이 둔다면 그 승률이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지가 둔다면 이런 승률이다 해서는 여기서는 이미 끝나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이렇게 돼도 끝났다라고 하지만 사람이 두면 5집 정도 차이고 승률이 9대1이면은 사실 두다 보면 커제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역전을 기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전처럼 이렇게 되면
이기다 죽는 순간에는 90% 대 10%가 아니라 한 97대 3, 뭐이 정도가 되고 집 차이도 한 9집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엄청 커요. 물론 실제는 이쪽 5점도 거의 잡았기 때문에 뭐 지금 보이는 것만큼 여기 다 백돌이 한 29집, 30집 그 정도거든요. 이 죽은 것만 11개니까 22에다가 100집이나 하는 것들 따지면 그게 아니라 한 35집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꽤 커요, 이게 엄청나게. 근데 백도 여기 잡은 게 있으니까 그 이거 교환이 뭐 20집 차이 나고 10집 차이 나고 그런 건 아니고 한 서너 집 정도 차이인데 아까 5집과 지금의 8, 9집 정도는 좀 차이가 크다. 느낌적으로도 크고 그 실제 둘 때도 8, 9집은 좀 추격이 힘든 느낌을 좀 주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둬서 허재 구단의 이 흑돌을 위이팅 구단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허재 구단이 유리할지기에 참 깔끔하게 안정을 하죠. 요두 점만 먹으면서 요 석점을 살아오고 요 다섯 점은 벌어도 된다. 아까 불과 서너 집밖에 안 유리하다고 그랬는데 더 득본 게 없다 그랬는데 지금 집 자체는 아홉 집이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아홉 집 유리하니까 요거 버려도 이쪽에 두터움이 있으면 그 값어치는 충분하다. 형세가 하나도 안 좁혀졌어요. 오히려 차이가 더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이팅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건데 여기 두고 씌워 오는데도 그냥 허재 구단은 이렇게 둬서 끊으려면 끊어라 하고 딱 버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를 딱 이으니까 아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돌을 걷었는데 이게 왜안 되냐면 지금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돌려요. 그리고 여기를 푹 두르면 이 포도성이 백돌이 잡혔겠지 이 바깥에 있는 흑돌이 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죽으면 뭐 30집 졌겠죠. 30집 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끝난 장면에서 백의 최선은 한 이런 데 두는 거거든요. 요거 둬서 잡고 요거 뭐 살아가면 이렇게 뭐 어떻게 한다든가 살아가면 그냥 끝내기 한다 그러면 이게 한 16집, 15집 정도 져 있어요. 많이 져 있죠. 그러면 좀더 쉽게 얘기를 해서 여기를 끊고 아까처럼 수안 내고 이걸 젖혀 있고 백이 여기를 이렇게 보강해서 아무 수도 안 나고 그걸 통으로 다 먹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냐? 이게 반집 승부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만큼 미이팅 구단이 많이 나쁜가? 를알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허재 구단이 이바둑은 여기 중반에 여기 입구자 둔거 하나가 옥에 티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뒀습니다. 허재 구단이 좀 부진한 거 아니냐? 허재 구단의 전성기가 끝난 건 아니냐? 라는 얘기도 많고 사실 저도 약간은 전성기는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바둑 한 판만을 놓고 보면 전성기 때 못지않은 그런 기량을 보여준 한 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허재 구단이 미이팅 구단을 잡았기 때문에 미이팅 구단의 장수팀이 지금 2위 팀이거든요. 그 박재원 구단은 졌지만 세외가 그 다승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던 천시현을 잡았어요. 반면 이제 타워신라는 황인승한테 졌는데 그 박재원 구단과 허재 팀이 션전 롱화가 2대2인데 주장 승으로 이겼기 때문에 2점을 땄고 그 장수팀은 1점밖에 못 땄습니다. 장수팀이 2등인 거는 그대로 2등인 건 맞는데 1등팀 수보랑조 신진서 팀이 신진서는 졌어도 28점, 장수팀은 25점, 그 정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현전 롱화는 5위입니다. 근데 3등, 4등, 5등, 6등이 다 19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안둔 바둑이 있는 게 있어요. 아직 청두팀 같은 경우는 두 판이나 안 뒀습니다. 19점인데 아직 두 판이나 안 뒀기 때문에 청두는 더 순위가 올라갈 것 같고요. 뭐 저장팀도 아직 한판안 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순위표가 아직은 좀 코로나로 몇 판씩 연기된 게 있어서 순위가 다 끝났다 이렇게 순위 결정이 다 끝났다라고는 아직 할수 없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판들은 정규 시즌 끝나기 전에 뭐 한번 또 모여서 자기네끼리 한번 한꺼번에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재 구단이 모처럼 자기 기량을 발휘한 한 판. 흑번으로도 잘 붙다 이렇게 잘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